자, 설왕설래 아시안 게임 축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이 저희가 이제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였던 말레이시아전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, 오늘 16강전 토너먼트 단판 승부의 첫 번째 경기인 홍콩전에도 3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. 아, 역시 승리의 SBS, 행운의 SBS죠. 예. 우리만 오늘 했나요? 뭘요? 아니잖아요. 뭐 아직 시청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죠. 그래야 돼요? 해설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? 예. 아무튼 오늘 좀그 오프닝을 찍을 때도 굉장히 좀 무리수를 많이 했습니다. 갑자기 뭐 손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이상한 제스처를 취해서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, 오프닝을 하는데. 그래서 뭐라고 했잖아요. 그랬더니 저기 우리 지성 선수 아버지가 네. 바로 문자를 줬어요. 뭐라고요? 성주말이 많네. 그렇게 손짓을 많이 해. 워낙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레전드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딱 보면 아시는 거죠, 오버한다는 거를. 네, 어쨌든 거의 5년 만에 지금 일진에 돌아오신 건가요?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죠? 네. 아시다니까요. 후반전 잠깐 한적 있잖아요, 이란전. 이란전 방송사고 났을 때. 예, 뭐 그때 준비도 안 하고 하셨다면서요? 아니죠, 명단에 있었어요. 우리 명단을 준비한 걸로 끝입니까? 네, 아무튼 뭐 이번에 오랜만에 일진으로 아시안 게임 아주 큰 대회를 맡고 있는 방문생 해설이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도 커가지고 지난번에 여자 축구 그 3차전 몰디브전을 중계하는데 목이 갑자기 가더라고요. 아,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가요? 방송이 워낙 목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목이 쉬거나 이렇게 그런 모습은 한 제가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거든요. 그렇죠, 머리가 쉬긴 하는데 목소리 쉰 거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날 갑자기 혼자 얘기를 잘안 하다가 느닷없이 70분 정도부터 울먹거리는 소리가 나고, 그래서 거슬린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아무튼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이고, 이제는 그 불혹의 나이기 때문에 건강을 틈틈이 관리하셔야죠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종합검진 받았는데요. 네. 생애 전환기 대상자래요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이제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와서 저 종합검진 받았는데 할인 받았어요. 아, 그래요? 그 대상자라고. 모든 세포들이 이제 죽기 시작한다고. 알겠습니다. 네. 조금씩 세포 썩는 냄새가 나겠네요. 자, 오늘은 그때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네. 끝나고 이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, 뭐좀 음향도 경기장에서 좀 시끄럽게 울리고 그래서 저희가 멘트를 하는데 좀 어려웠었고, 조명도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좀 항의를 제작진한테 했었는데, 오늘 부담스럽게 귀빈실을 빌려놨어요. 경기 끝나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, 먹다 남은 음식들도 좀 남아있고 사운드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너무 조용해서 좀 여기가 경기장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도 다좀 나가고. 부담스럽긴 합니다. 아무튼 오늘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둬서 그런지 무슨 말이라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총평을 좀 해주시죠. 기복. 아,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막골 넣고 이렇게 막 만들어 갈때 정말 잘하는데, 안 풀릴 때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왜 이러지?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, 네 경기 치렀잖아요. 다 똑같아요. 전반전 이거 어떻게 하지? 후반전 아 그래도 되네. 이 패턴이 계속 가고 있는데, 요거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전반전 좀 어렵고 후반전 잘 되는 요거를 좀 줄여서 이제는 꾸준히 좀 잘할 수 있게. 다음 일본이잖아요.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일본은 21세 이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. 우리가 전력적으로는 좀 앞서 있다고 볼수 있긴 하지만, 일본 선수는 저연령 선수들이 워낙 좋은 재능들이 많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다뭐 21세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데뷔한 멤버들이거든요.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긴 하는데 다 그래도 프로모델에서 뛰고 있고, 또 일본은 보면 그딱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보면 그 미드필더 볼잘 잡고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. 결정력은 좀 약할 수도 있지만, 또 팔레스타인은 또 4대0으로 이겼어요. 대승이에요.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지만, 근데 우리 플레이하면 또 김신욱 돌아오지 않겠습니까? 또 기대해 봅니다. 네, 8강에서 일본 만나고 4강에서는 요르단 아니면 뭐 중국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렇죠. 한번 기대해 보고. 대진은 사실 좀잘 짜여진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. 우리랑 안 만나는 저쪽에 뭐 북한이나 뭐 이런 이제 팀들이, 우리가 좀 까다로워하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네.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뭐그 팀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결승에서 한 팀만 한 상대를 팀만 될 상대가 텐데, 되니까. 이라크가 이번에 좀 우승 후보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란 떨어졌고요, 쿠웨이트 떨어졌고,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. 이라크는 보면 그야 이상하게 연령별 대회 나오면 특히 잘하잖아요. 막 선수들이 개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막 힘도 있고 막 거칠기도 하고, 그래서 이란 올라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오늘의 해외 축구, 뭐 축구 팬들에게는 완소 앱이죠. 오늘의 국내 축구도 있고, 저도 그렇죠. 두 앱을 바탕화면에 항상 놓고 보고 있습니다. 뭐 굳이 협찬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니고, 저희한테 이거 쓰라고 준게 지금 배터리가 부족합니다, 이렇게 뜨고 있는데,
예. 조명과 사운드를 체크하면 배터리가 없네요. 예. 아무튼 아직 15% 남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조직에서 준거 갖고 쓰시네요. 그러니까요. 준비하셨다는 듯이 꺼내시는데. 아무튼 그 설왕설래 팬들이 또 보내줬어요. 또 예누자이 얘기만 잔뜩 있네요. 예누자 얘기가 다행히 이번엔 많지 않습니다. 예누자이가 사실 좀뭐 거품이죠, 아직은. 좀 예. 자꾸 저희가 좀 너무 지겠네. 띄워주니까 저희를 넘어선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예, 저희가 만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, 지금. 과연. 배성재 박문성이 최고지. 사랑해요 박문성, 배성재 절대 지겹지 않아요. 이게 좀 지겹단 얘기도 들리는데요. 처음부터 나왔다는 건 뭔가 누가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배성재 박문성 진짜 잘 맞는다. 김기선님, 대한민국 오늘 홍콩 가나요? 이런 드립 나올 줄 알았는데 참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. 아 그리고 뭐가 없네. 영혼의 콤비라는 SBS의 자막 두분 동의하세요? 그랬네. 어떻습니까? 조금 오글거리죠? 네. 그렇죠. 이제 시청률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이 제작진이 뭐라도 뽑아내자. 아, 다 보니까 뭐 야구에는 박찬호 딱 옆에 박찬호 해설 이런 거 붙여놓으면 그냥 보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또뭐 수영 박태환의 스승 노민상 감독 해설 이러면 확 오는데 뭐가 없어요 축구에는. 그러다 보니까 예 무슨 영혼의 콤비 이런 걸로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 너 자막을 또 어디요? 아까 읽었어요. 아, 그거 아니니까요. 사실 손준호하고 김승대가 잘하잖아요. 그런 의미지.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경기 결과가 좋다 보니까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뭐, 또뭐 해야 되죠? 마무리해? 지겨우신 것 같은데.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해설도 그렇고 뭔가 그이 저희가 설왕설래 하는 것도 그렇고 박문성 위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상이 그거 아닙니까? 무난하다.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를 그냥 잘한다. 뭔가 그 과제로 치면 질소과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뭔가 뭐 하는데 남는 건데기가 많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다음 8강전부터 8강은 또 저희 중계가 아니죠 아쉽게도 아, 그러죠. 한일전인데 예. 4강하고 결승해야죠. 저희는 여자 축구는 쭉 전해드리고 저희가 남자 축구는 4강 결승 전해드릴 텐데 그때도 설왕설래로 여러분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질소과자 꽉찬 과자로 준비했으면 뭐 좋겠군요. 맨날 뭘 하래요. 알겠습니다. 자 방송에서 또 링거 맞아야 되니까 린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왕설래 파이팅!